전 인터넷 방문 기록도 보여줄 수 있어요. 난 건강한 성인이니까. 아니, 근데 아 야동의 기록을? 야동이라고 왜 단정지어? 27살 임성욱입니다. 아침에 삼겹살 먹고 왔습니다. 29살 호두입니다. 선생님이 꿈이에요? 27살 미니입니다. 카톡이 안 올려요. 26살 햇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햇님. 와, 예상도 못하네. 진짜. 진짜 디테일한. 야, 왜 원래 그래요? 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 진짜? 이거 봐, 이런 사람이잖아요. 사실 뭐 모든 리스트 다 뭐 지우고 할 수 있지만 앱스토어 구매 이력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앱스토어에 뭐가 있어요? 이상한 이제 호기심에 의해서 나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이력이 남잖아요. 다운로드 구매 후기 가면 뭐 이거 잘못 다운 받았어요. 지워주세요. 이거 지워주세요. 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거 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 아 뭐야? 약간 네 마음을 보여줘. 아 맞아. 마음대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어 하면 거기까지 보는 거고 싫어 하면 안 보는. 맞아. 그냥. 그럼 안 궁금해요? 근데 궁금하긴 한데 굳이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미니님은 누구랑 연락하는지가 카톡이랑 이런 거 다. 아니 연락이나 뭐 카톡 누구랑 연락하는지는 알고 싶은데. 내용은 안 보고. 네 내용은. 우리가 뭐 다른 남자 연락하는 게 궁금하겠어요? 다른 그 이성이랑 연락하는 게 궁금한 거지.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런 친구들 단톡방에 돋보기 눌러서 제 이름을 한번 쳐본 적 있어요. 아. 근데 나도 그 할 것 같아. 봐. 근데 거기서 부쳤는데 그렇게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선생님만 보면 너무 행복해. 아 그렇게 했으면 뭐 당연히 지금까지 만났겠지. 그지? 내가 혼자 있지 않았겠지. 난 친구들한테 여자친구 자랑해서 내 건 검색해줬으면 좋겠다. 난 자랑. 어떻게 새로운 발상이다. 새로운 발상. 속이 안 좋아서 그런데. 네. 난 자랑해. 드려. 나는 다 줄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전부 다. 네. 제 핸드폰 걔 거. 일단은 지문인식 일단 개 시켜놓고. 아~ 어, 굳이 내 거 뭐 우리 이제 하나인데. 아~ 네, 우리 이제 하나인데. 아, 안 돼. 근데 제 그 사람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 네가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줘. 근데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의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인터넷 방문 기록 또 보여줄 수 있어. 난 건강한 성인이니까. 아 근데 인터넷... 아 야동의 기록을? 야동이라고 왜 단정지어요? 방문 기록에 야동이 만약 찍혀 있었어요. 그러면 좀 있겠지? 근데 싫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네.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방문 기록. 그건 뭐 야동 봤나 보다. 방문 기록을 내리는데 끝까지. 아 있다면? 네. 계속 나. 아 장르에 따라 다르죠. 아 그치. 어느 나라로 갔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 나라까지. 어느 나라에 어느 나라도 장르. 나라도 어마어마해. 월드컵 수준. 계속 나오는 거야 내릴 때. 근데 아시안 게임 했어요? 아시아 게임. 근데 만약에 제가 뭐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보고 있으면은 아... 난 진짜 짜증날 것 같거든. 어, 당신 뭐해? 어.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어? 아, 이거 아, 내 건 줄 알았다. 잠깐 스탑. 손 내밀어 봐. 앞으로 손. 어, 손금 봐주게. 아, 진짜 열받네. 안개야, 나 못 믿어? 나 못 믿냐고.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내 핸드폰을 보고 있어? 아 진짜 개빡. 아 진짜 미안하다. 아 말 심한 말 나왔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진짜 열받는다. 저 전화가 왔었어. 나 못 믿어? 나 못 믿냐고. 대답 하나 둘 셋. 믿어. 그래? 어. 근데 왜 지금 뭐 보고 있었어? 아, 지금 호두 씨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 호두 씨 오빠 모를 아는 사람이잖아. 아 그래서 받았지.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아 그래? 어. 아 나한테 깜짝이야. 아는 사람이니까 받지. 아 자기 아니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까? 아, 잘한다 잘해. 아이 얄미워. 이게 피가. 근데 저는 사실 연락처는 이렇게 그 목록은 오픈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거기 뭐 햇님이라고 저장돼 있어. 누가 여자친구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분 누구야? 그럼 뭐 동아리에서 만났어 이렇게 말해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근데 연락을 이름만 봐도 여자는 처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고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거든요. 제가 또 척수 아닙니까? 또 척수. 온몸에 척, 온몸에 척. 온몸에 척. 카톡 내용을 리스트를 봤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 내 기분에 뭐가 있어 이 사람. 다시 열어서 문자를 봤어요. 저 통화 목록이랑.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뭐가 빡 왔어요. 메모장. 메모장 봤는데 메모장? 이름, 나이, 핸드폰 번호, 학교, 학과 적혀 있는 거예요. 메모장이요? 네. 그 한 명의 여자예요. 한 명. 와.
혹시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카톡에 전 여친이랑 했었던 카톡이 안 좋았어? 사진 보면 좀 약간 사진은 안 되지. 사진은 진짜 그 있잖아요. 그 뭉탱이로 있느냐 한 개만 있느냐. 한 개만 있으면 치우다가 덜 못 치운 거고. 그것도 안 되지. 그걸 하나 놓쳤다는 거 지금 그 남겨둔 거 진짜 열받아. 입에서 입.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사귀고 있는데 연락을 한 걸 연락을 했어요. 어? 오늘 헤어지는 각이지. 아, 사귀고 있는데. 예. 네. 그냥 뭐. 전 여친의 수식어에 그냥은 못 붙어요. 아, 그래요? 그냥은 없어. 맞아. 전 X에서는. 네. 저는 과거에는 없어. 근데 좀 사귀기 전에 좀 정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보여주고 뭐 하는 게. 아,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다. 네, 차라리. 좀 뭐 사진 찍어도 안 보여주는 게 낫고. 카톡도 다 지우는 게 낫고. 카톡도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고. 지울 거면 PC 카톡도 같이 좀 지우고요, 제발. PC 카톡 위험하지. 아, 시원하다. 어, 자기, 자기 뭐 봐? 이거 뭐야? 뭐가? 너 얘랑 연락해? 뭐 보냐고? 아니, 내 핸드폰 본 거 미안한데. 너 누구 핸드폰이야? 너 건데. 너 얘랑 연락한다는 거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얘 이름이 왜 하트가 붙어있냐? 아, 친해서 그래. 근데 뭐야? 연락 안 한 걸 말을 안 했다니. 내 핸드폰 보는 것도 말 안 했잖아. 하트가 뭐냐고, 남자애를 하트. 너 얘 사랑해? 핸드폰 다 본 것 같다. 우리도 다 본 것 같고.